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오늘의 볼 영상은 저번에 이 파피 플레이타임 안전규칙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이 예약이 돼 있었었죠. 그래서 정말 궁금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이 공룡 캐릭터가 탄생한 약간 인체 실험을 CCTV로 보는 듯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뭔가 실험을 하고 있죠? 공룡 캐릭터! 저 빨간 공룡! 아, 원래부터 플레이타임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구나. 아, 암진단 때문에.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실험. 뭐야, 눈동자 움직여, 뭐야! 근데 진짜 파피 플레이타임이 가면 가수로 SCP 느낌 나지 않나요? 기억을 잃은 건가? 본인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 보면? 움직인다. 되게 느리게 움직이네요? 약간 느낌이 나는 누구지? 이런 느낌이야. 방금 보면은 여기 인형들이 다 있네. 여기서 뭔가 신체 실험을 했구나. 앞에 허기허기도 있고, 그쵸? 오. 얘네 움직여! 허기허기가 한 명이 아니네? 뭐야, 방금. 피자국. They would have killed him had the research team not intervened, and even then, there was still significant damage to the internal structures with some of the anatomy, namely the larynx and the thyroid, having been completely devoured. It took 12 hours in surgery to stabilize 1199. We keep him separated from the others now. 완전 분리를 시켰네? 연구원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물을 죽였다는 건 이 실험 자체가 이 여성이 독단적으로 한 거고 그 독단적인 실험을 막기 위해서 괴물을 풀어가지고 얘를 죽인 건가? 그 푼 괴물들이 얘네들인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었던 건가? 이거 손! 손을 정확히 봐야 돼. 이거 약간 허기허기 손 같지 않나요? 허기허기의 그 둥근 손 있죠? 그 노란 색깔 손. 보면은 이 허기허기 이 노란 색깔 손이랑 되게 흡사하거든요? 독단적인 실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 여성도 결국엔 죽었을까? 아 진짜 이런 떡밥 나올 때마다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이번에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만 나온 게 아니라 반반 챕터 3 트레일러도 나왔었죠? 그것도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게 자동차야? 뭐야? 저거 챕터 2의 그 달 위에 있던 애 아닌가? 근데 확실히 파피 플레이타임이나 반반이나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이건 뭐야? 괴물의 시점이야? 역시나 드론을 사용하고요. 둘 다 인체 실험이네. 공교롭게. 뭔가 쏜다. 퍼즐 형태가 있고요. 아마 저건 점프를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색깔 관련된 퍼즐. 그 역시나 여기 중심과 중심부 쪽에서 움직이면서 퍼즐을 풀어야 되는. 아 괴물 얼굴이 너무 궁금하다. 진짜 괴물 한번 보고 싶다. 뭐야? 달팽이죠? 아 저렇게 쫓아오는구나? 야 뭐야 잠깐만! 누구세요? 이거 뭐예요? 얘를 타고 움직여? 야 느리잖아! 그냥 니가 뛰세요! 더 느리잖아요! 왜 얘만 바지 입고 있지? 좀 부끄럽나? 캥거루 캐릭터가 추가가 됐고 얘가 원래 얘네들을 다 먹이라고 생각했던 그 괴물이잖아요. 파란 색깔. 얘가 보라 색깔도 추가가 됐네요? 그 리본 있는 거 보면은 여자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완전 크다. 얘가 초반에 그 문어 개구나. 와 진짜 잘 만들긴 했다. 자 이렇게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랑 반반 챕터 3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파피 플레이타임은 챕터 3 트레일러라고 하기 좀 애매했지만 제 생각에 반반이 먼저 챕터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피 플레이타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파피 플레이타임이 그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반반 챕터 3의 출시일과 조금 한 달 정도 차이를 나게끔 출시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기대되네. 재밌게 봤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